CTS 제주 방송이 CBMC 제주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해변을 정화하는 플로깅을 펼쳤는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기쁨으로 플로깅에 참여한 그 현장을 박지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흥해수욕장.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폐기물 등 해변 곳곳에 널려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CTS 제주방송과 CBMC 제주연합회가 함께 플로깅을 통해 해변을 정화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들의 행동이 아주 작은 행동일지라도 이런 마음들이 모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제주도가 더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연정화 활동에 계속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CTS 제주방송은 지구를 밝히는 제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의 지구제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주방송 운영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해변 플로깅 사역을 기획했습니다.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섬을 잘 가꾸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일 또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임을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CTS 방송과 함께 지그재국 플로깅을 통해서 아름다운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참 보람 깊고 즐거운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플로깅 사역에는 CBMC 제주연합회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이렇게 CTX와 함께 주관해서 함께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회원들과 함께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쁜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CTS 제주방송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를 섬기고 지역민들에게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캠핑을 하고 계시던 분이 저희 쓰레기 줍는 모습을 보시면서 갑자기 비닐봉지를 꺼내들면서 같이 쓰레기를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내는 것이구나.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가슴으로 우리의 심령에 받았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다시 한 번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제주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제주가 복음으로 밝아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